청주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한 남성이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었죠.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범행 사흘째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주거가 일정치 않은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끈 채 도보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가 길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 남성의 뒤로 가방을 맨 채 유유히 걷는 다른 남성. 뛰어가는 남성의 반대쪽으로 몸을 돌린 뒤 달아납니다. 가방을 맨 남성은 청주 한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였던 A씨. 그는 시설 입소 하루 만에 같은 방을 쓰던 B씨와 다툰 뒤 퇴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를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를 피해 시설 밖으로 도망친 B씨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지만 아직까지 A씨를 붙잡진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끝으로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휴대전화를 꺼 위치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택시나 버스가 아닌 도보로 이동하면서 흔적을 찾기 어렵고, 주변과 연락을 끊은 채 전국을 다니며 생활해 탐문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씨의 수배령을 내린 상태라며 수사 기법이나 진행 상황 등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에 대한 공개 수배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마지막 행적을 토대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